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싱글리 링크 리스트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은 제가 교목실장을 하면서 처음 설교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학기에. 그중에서 그때 제일 저에게 감동으로 왔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잘 봐서 뭐 하나님의 대학에 온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맨첫 번째, 어떤 거죠? 자기의 뜻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무엇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뜻과 은혜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게 하시죠.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대학에 충분히 갈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학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in his own purpose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요. 뜻이 좀더 분명한 것 같아요. saved us, called us,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뭐 구원하신 목적이 알겠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컬링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학의 학생으로, 저는 교수로, 여러분들은 또 졸업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직업적 소명,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르심입니다. 부르소거든요. 이 부르심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여러분들 찾으셨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하나님의 대학에 있는 동안에 그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비전, 이 라이프의 퍼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DS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목적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그 목적 부여잡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학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학에 불러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르셨사오니 주의 목적을 찾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적을 찾아 남은 인생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강의 시간에 또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문제로 reverse using stack입니다. 링크 리스트를 갖다가 리버싱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3169가 있는데 이거를 9613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노드가 첫 번째 노드가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스택을 이용해서 스택 안에다 다 집어넣다가 꺼내면서 다시 링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스텝 1. Push all nodes onto the stack. Step 2. Top pop all nodes and relink. 탑은 꺼내는 거고 첫 번째 있는 것을 보는 거고요. 팝은 이제 없애는 거죠. 스택이 있으면 커런트를 갖다가 헤드로 잡고 while loop로 마지막 노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 loop가 다 끝나고 나면 커런트가 뭐가 되겠어요? 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 loop가 다 끝난 다음에는 head equal current로 세팅을 하면 되죠. 그럼 head가 정해진 겁니다. 첫 번째 stack에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while loop가 끝나면 head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여기서 제가 도입을 했죠. 여러분들 notice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제가 mnemonics로 그래서 헥사 데시멀 넘버를 이런 데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F, A 뭐 이렇게 그런 니마닉스를 안 쓰고 컬러 코딩을 했습니다. 같은 색이면 같은 애드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노드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노드의 애드레스, 보라색이죠. 옅은 보라색의 address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위치를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코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head 혹은 current, 지금 current니까 current next에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죠. current next에는 두 번째 노드의 address가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stack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cyan color가 3인데 요거는 애드레스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넥스트에는. 그렇지만 요 사이언 컬러의 애드레스가 이 노드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택을 처음에 스택 안에다 노드를 다 집어넣는 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드는 커런트 해서 앞에 while 루프에서 헤드가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다시 while loop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씩 꺼내와야죠. 꺼내와서 그 다음 거 꺼낼 때 이것을 연결을 합니다. 첫 번째 헤드가 지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ull로 그냥 남아있죠. null은 까만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노드 꺼내서 그 다음 노드를 꺼내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바뀔 거죠. 주황색은 바뀌고, 여기 아까 널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꺼낸 노드의 애드레스를 여기다 저장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노드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꺼내오고, 요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요 초록색은. 그 다음에 요 퍼플을 여기다가 옮겨야죠.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걸 꺼내서 사이언 컬러를 여기다가 카피를 해야죠. 그래서 카피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헤드가 정해졌잖아요. 첫 번째 while 루프가 끝났을 때그 헤드를 여기서 리턴합니다. 여기 그첫 번째 while 루프에서 만약에 우리가 current equal head로 시작을 했으면 여기 while loop가 끝나면 head는 뭐가 됩니까? head는 current가 되죠. 새로 여기서 찾아낸 거죠. 마지막 노드를. 여기서 current가 계속 업데이트 됐을 거 아니에요? current equal current next로. 그러면 마지막에는
요 커런트가 이거였죠. 이거 그래서 헤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리버스 인 플레이스입니다. 여기가 비포고요. 여기 애프터예요. 우리가 리버스 방션을 기억할 것은 리버스 방션의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건 헤드 인포메이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만 이것은 in place입니다.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아까 그 스택을 이용한 리버스에서는 time complexity가 order of n이죠. 그 다음에 space complexity가 order of n입니다. 왜? 스택 스페이스가 n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space complexity고 이거는 time complexity고요. 그런데 이 in place에서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링크만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in place에서는 time complexity는 똑같이 2n이고요. 이 space complexity는 order of 1입니다. 어떤 게더 빠르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 훨씬 더 빠르죠. 최소한 2배 이상은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스택을 이용할 경우에는 리스트를 한번 갖다가 스택에 다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면서 링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두번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실 T of n은 2n입니다. 요 밑에 거는 in place 하는 것은 T of n은 그냥 n이죠, n. 그래서 reverse in plac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써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return 할 때는 이 마지막 노드의 address를 우리가 리턴해야 됩니다. 그게 헤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 place니까 여기 지금 보기 좋게 요거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여기 다만 링크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 뭐 개념적으로는 같습니다만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게 in place, reverse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이 뒤에부터 할수 없고요. 왜? 우리는 헤드 인포메이션 여기 있잖아요. 그 앞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멘트를 써놨어요. Recall that coding begins this head node.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노드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노드에다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사이언 컬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 컬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노드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예, 요게 이제 before고요. after에 보면 사이언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 노드에. 두 번째 노드를 프로세스 하려면 그 앞에 있는 노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노드를 보니까 앞에 있는 컬러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노드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리스트를 프로세싱을 이쪽으로 하는데 앞에 있는 노드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거 우리가 어디서 해본 적 있죠? 생각나세요? 네, 인서트 할 때도 해봤고요. 딜리트 할 때도 해봤습니다. 그거를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인서트를 한번 보세요. 인서트 이거는 노드 포지션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노드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걸 previou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head는 current, 그다음 previous는 null pointer 정해갖고 while loop를 가면서 그 previous 정보가 무엇인지 늘 업데이트 해간다. 그래서 7이 딱 발견이 됐으면 나그 앞에 있는 previous 노드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노드, previous의 노드는, address는 여기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노드의 address는 새로 만든 노드에다가 집어넣고요. 새로 만든 노드의 address는 previous 노드에다가 노란색, 거기다가 집어넣잖아요. 그게 여기 코딩이잖아요. 그쵸? current가 null point가 아니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current 노드가 x다. 그래서 이 X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늘 우리가 current는 current next,
또 previous는 current. 그래서 현재 current,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노드를 프로세싱 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urrent 노드를 previous에 저장하고 current next는 next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while 루프에서. 그래서 current 노드 address를 항상 여기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물론 previous는 null 포인터를 해 놓는 거죠. 이제 그 원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ew 노드를 만든 거는 previous next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 new 노드를 만든 거는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노란색이죠. previous next가 여기잖아요. 현재 previous next에 있는 건 new 노드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이 previous next에 있는 거는 그 7이 있는 address잖아요. 7이 있는 노드의 address가 previ next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new 노드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new 노드를 만들 때 아예 한꺼번에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new 노드는 어디다가 그 address를 집어넣습니까? previ next.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게 인서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봤을 겁니다. 그 같은 원리를 여기서 이용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 위아래 걸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기 before고요, after예요. 우리가 before는 우리가 여기를 지금 프로세싱 하고 있거든요. current 노드가 여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헤드 노드를 계속 변형시킵니다. 여기 헤드 노드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헤드 노드는 그냥 커런트라고 세팅을 안 했어요. 헤드 노드를 그냥 변형시킵니다. 1번에서. 헤드 넥스트는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는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널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프리비어스를 여기 도입을 했죠. 프리비어스 노드는 널이다. 널 포인트를 여기다가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엘레멘트를 할 때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널 포인트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그쵸? 여기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헤드 넥스트에다가 여기 퍼플이죠. 여기다가 프리비 요거를 널 포인트를 써야 돼.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before overriding we must save head next 요거를 저장해 둬야 됩니다. 요 주소를 저장해 드려야 되는. 요 주소는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여기 head next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다음에 요 노드를 프로세싱 해야 되잖아요. 그 노드를 프로세싱 할 노드의 address는 지금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override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before overriding we must save head next. 요거를 저장을 해야 돼. Because it is next node we need to process. 이해가죠? 요 address가 여기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프로세싱 할 노드 addr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temp 뭐 equal head next 이렇게 저장해 둬야 돼요. 그게 여기 1번 코드입니다. 1번 해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했어요. 2번 뭐를 해야 됩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쓰기 위해서는 요거를 미리 템프에다가 저장해 뒀어요. 템프. 그 다음에, once we overwrite head next with preview. 이제 저장을 해 뒀으면, head next에는 요거를 override 할수 있죠? 여기에다는 head next는 preview로 할수 있죠.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다음 셀을 해야 되니까 be ready to process next node. next node는 요거죠. 그거를 프로세싱할 준비를 해야 돼. 그거를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by setting previous cyan. preview는 뭘로 합니까? 지금 여기를 프로세싱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떤 노드예요? 요거 노드죠. 그러니까 프리뷰는 이걸로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헤드는 뭘로 세팅합니까? 헤드는 지금 이걸로 세팅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니까. 그런 작업을 여기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리턴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할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리턴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나 답을 다 가르쳐 준것 같아요. 그죠?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reverse in place 했고요. 다음은 pop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현했을 텐데요. 제 강의 중에 이렇게 구현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코딩했을 텐데 이런 멘트들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problem set 할때 이것을 while loop를 simplify 해야 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while loop 이 컨디션과 if 컨디션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을지를 여러분들 적당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while loop 조건이 만족되면 이거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만족되지 않으면 while loop를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거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return 같은 거두번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만 쓰고 할수 있도록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령은 이 pop 펑션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잘 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그대로 세이브 해두고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거. 심플리파이 한 while 루프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방법입니다. 그럴 때 제가 늘 썼잖아요. if 0, 예? 그 다음에 pound else, 그 다음에 pound and if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원래 코드는 여기다 두고요.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코드는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제 원래 잘 돌아가는 코드는 여기 1번이고, 그다음에 여기 테스트 코드 있어요. 그럼 이제는 테스트 코드를 한번 테스트하려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요 부분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서 잘 되면 그때 이거를 다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세이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예, while loop가 있고 if가 있는데 요두 개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거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 다음에 while loop에서 나오면 그때 이제 이거를 실행하도록 그러면 훨씬 더 while loop가 간결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return 두번할 필요가 없겠죠. push sorted insert a new node insert the ascending order. Ascending order로 새로운 노드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는 이 값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value로. 그 다음에 original list는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value를 받을 때 받아서 이 지금 있는 리스트에 sort된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랍니다. 예를 들면 324171 9 이런 게 있는데 여기 value가 오죠. value를 집어넣는 겁니다. 솔티드가 안돼 있죠, 이 전체는. 하여튼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에부터 스캐닝해서 솔티드 오더로 집어넣으래요. 이게 뭐 솔트가 안돼 있어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나보다 작으니까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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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나 클때 멈춰서 7을 찾았죠. 그럼 이7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719로 이렇게 밀어내야죠, 뒤로. 그니까 요 7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서트 할 자리에 노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마 이거를 전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서트 할 노드를 찾았어요. 여기를 찾았으면 여기가 커런트죠. 커런트. 그리고 요거 previous. 근데 커런트 노드의 address는 그 앞단에 저장이 돼 있죠. purple next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 address는 orange인데, 이 orange는 purple next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 variable 이름으로는 보통 우리 preview, current. current의 address는 preview next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새로운 value 5를 집어넣으래요. 어디다? 요 위치에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새로운 노드 next 여기에는 어떤 거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7이 들어가야죠. 7. 7의 address. 여기 오렌지색이 들어가야죠. 오렌지색. 근데 오렌지색은 어디 저장돼 있습니까? prev next에 저장이 돼 있죠. prev next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 prev죠. 여기가 prev next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new 노드 만들 때 new 노드 여기 5를 만들 때그 5와 연결될 거는 요거다라고 패스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new 노드를 딱 만들었어요. 이걸 딱 만들고 뭔가 이제 나왔겠죠. 그 나온 address는 어디다 저장해야 합니까? prev next 여기다가 저장해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만들고 나온 답을 가지고 그 나온 답 address를 갖다가 요 prev next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컬러 코딩. 이게 제가 발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발명한 컬러 코딩 링크 리스트.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요 사이에다 집어넣으니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죠. 새로운 노드를 만들 때 거기다가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쵸? 5랑 연결된 오렌지를 넣어줘야 돼. new 노드 할때 5를 패스해주고 그다음에 나랑 연결될 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나랑 연결될 거는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오렌지니까 오렌지는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prev next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 new 노드를 만들면은 어떤 address가 나올 거 아니에요? new 노드 address가 포인터가 나오죠. 이 포인터 나오는 건 어디다 저장합니까? 여기 purple next 여기다가 저장해야죠. 여기 new는 green이 나올 거 아니에요. new 노드 하면 그 green은 바로 purple next. purple next는 다른 말로 요거 prev next는 이미 여기 들어갔고요. 다시 prev next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야지. 요거를 초록색 gree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컨셉을 갖고 있으면 요거를 쉽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푸시 솔티드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펑션을 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서션 솔트입니다. 여기 비포 애프터가 있죠. 이런 링크 리스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줬습니다. MT 쓸 때는 그냥 넣어요. 그 다음에 두개 이하면은 솔팅 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턴 하면 되고요. 두개 있으면 그때부터 솔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솔티드 된 그거를 이렇게 널 포인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솔팅이 안된 거죠. 그냥 솔티드 will be newly formed. 새로운 링크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리가 개발한 푸시 소트드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 형성되는 링크 리스트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푸시 소트드만 완성하면.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이면 이 오리지널을 while 루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푸시 소트드에. 그러면 처음에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이 있는 리스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2를 집어넣으면 이 리스트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집어넣으면 insertion sorted에서 인서트한 다음에 새로운 리스트를 return해 줍니다. 그러니까 while 루프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while 루프가 다 끝난 다음에 물론 old 리스트를 deallocation 해야 되겠죠. 새로운 리스트를 지금 만든 겁니다. 왜? 새로운 여기 그 푸시 솔티드는 새로운 밸류를 항상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keep second half.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링크 리스트가 있으면 둘로 나눠서 second half 여기 뒤에 것만 keep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거는 디얼로케이션 해야 되겠죠? 짝쓸 때는 넷 나누면 되죠.
예를 들어서 8개라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근데 7개다 그러면 어떻게 나눕니까? 셋, 넷으로 나누십시오. 앞에 있는 거가 좀 작게, 뒤에 있는 거가 더 크게. 그래서 왜 이게 미들 엘레멘트죠? 미들 엘레멘트를 중심으로, 그렇지만 이 동수일 때는 8개라면 4, 4로 나누어서 다섯 번째 거, 여기가 헤드가 되겠죠? 그렇지만 홀수일 때는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거를 헤드로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컨셉이죠. 우리가 찾는 거, 가운데 엘레멘트를 찾은 다음에 여기를 찾았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헤드는 요 엘레멘트가 새로운 헤드가 되죠. 새로운 헤드. 근데 요 리스트 헤드의 애드레스는 어디 저장돼 있습니까? 요 앞에 저장돼 있어요. 요거는 커런트고 요 앞에 거는 프리뷰죠. 그래서 앞에 거 프리뷰 넥스트에 헤드가 됩니다. 프리뷰 넥스트가 헤드가 돼야 돼요. 그 컨셉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쉽게 해결이 되죠. 그 다음, zap duplicate. zip은 묶는 거죠. zap 없애는 겁니다. 제거하다. 여기는 이렇게 duplicate 된 노드들이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sorting이 돼 있으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sorting이 안돼 있을지라도, 하여튼 뭔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게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 1, 1, 1, 1이니까 맨 앞에 거는 남겨두고 뒤에 거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앞에 거부터 제거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똑같은 거가 일단 발견이 되면 이거부터 없애는 거죠. 여기서 다음 거가 나와 갔다 그러면 다음 거를 없애고, 그리고 이거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를 보니까 또 같은 거예요. 그럼 또 다음 거를 또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 거또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null terminate 해야죠. 끝나는 부분은 stop sign처럼 빨간색으로 한 겁니다. 그게 zap duplicate입니다. current가 여기 있어요. current에서 next를 보니까 같아요. 그럼 next를 없애는 겁니다. next를 없애기 전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zap을 해버리면 안 돼요. current의 next. 이 커런트의 넥스트의 요거가 초록색에 저장돼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커런트 넥스트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음 거를 살펴보니까 다음 거가 내 거랑 지금 똑같아요. 1이에요. 다음 거가 커런트 넥스트가 요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커런트 넥스트의 넥스트가 초록색이죠. 그럼 그거는 보관해야 됩니다. 이 초록색 값을 보관하고 있다 어디다 저장해야 합니까? 여기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 코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또 같습니까?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것까지 또 체크를 요거를 저장해야죠. 그거를 유의하면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Your implementation must go through the list only once.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한 번만 1, 1, 뭐 2, 2,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있고요. 맨 끝에 까지 가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반드시 테스트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다한것 같아요. 이렇게 singly list operation, ADT, abstract data type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operation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코딩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